자, 그 다음에 그 1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지? 1번은 이미 대리는 주어. 본인이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두 개 나와야 된다.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다. 맞죠? 예. 2번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두 가지죠.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면 통무효. 그 다음 또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지? 그 다음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하거나 이거 뭐 자기계약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무슨 대리? 쌍방대리.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그지? 복대리는 주어. 누구? 본인이나 제3자. 제3자는 상대방을 가리킨다. 여러분 대리에서 제3자 나오면 거의 상대방을 가리킨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맞죠? 예. 5번 틀렸다. 왜 틀렸겠노? 여러분, 그, 본인의, 뭐,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끊고, 그런 경우는, 근데, 어쨌든 선임은 누가 했노? 대리인이 했지, 그지? 복대리를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했는데, 그럼 선임을 했기 때문에 누가 칼자루 지고 있냐면 복대리인이 지고 있는데, 아 대리인이 지고 있는데, 그럼 복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하다. 그럼 누가 해임해야 된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한 때가 아니면 뭐가 없다? 책임이 없다. 그 뒤에 지문은 맞다. 지문은 맞는데 앞에 뭐? 법정 대리인이 이게 틀렸다. 무슨 대리인일 때? 이미 대리인일 때 적용. 법정 대리는 본인이 지금 무슨 빵하다? 띨빵하잖아요. 본인이 띨빵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대리인이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법정 대리에서는 본인이 지명하고 자시고 하고 할 게 없다. 왜? 본인이 법정 대리인보다 무슨 빵하니까? 띨빵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맞게 하려면 이거 5번은 앞에 법정 대리인이 아니고 무슨 대리인이 이미 대리인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뒤에 지문은 맞다. 뒤에 지문 꼭 기억해야 된다. 이미 대리인은 누구의 지명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누가 선임했노? 대리인이 선임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해임하거나 통지해야 된다. 뭐도 해임도 안 하고 통지하지 않았다. 뭐진다? 책임진다. 그치? 그런 경우에만 책임이 진다. 해임했다는 게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걸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한다. 누구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했다? 본인의 지명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 그지? 자 15번 갑니다. 15번 옳은 것. 그지? 여러분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명에 적극 가담. 자 대리인이 103조. 누가 103조? 본인. 본인이 몰라도 본인은 몇 조? 103조. 자,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약에 취득한다가 이거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 핵심 단어, 위조. 위조하여 훔쳐내요 하면 이거 협의에 묶은 대리지. 협의 묶은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렇게 한다. 그럼 이의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는 협의에 묶은 대리잖아, 그지? 뭐에 묶은 대리? 그러면 위 이의 경우 이 말은 협의에 묶은 대리인 경우 이 말이다. 무슨 묶은 대리? 협의에. 자, 본인이 대리인에게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추인했다? 빨리 대리인에게 추인한 때. 다시 누구에게 추인한 때? 대리인에게 추인한 때. 누가 알아야?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출처해야 되겠네. 때 끊고 이를 알지 못하는 병에게 효과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갑 소유의 토지에 담보를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병에게 토지를 뭐했다? 매매. 자 여러분 대리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돈 빌려오라고 대리권 있는 상태에서 하면 이건 무조건 무슨 대리고 표현대리지. 몇 조? 126조. 근데 표현대리인데 하여서나 자 중요하다. 표현대리 스타일이잖아 그지? 대출 받아오라는데 팔았다 표현대리 스타일인데 자 어디다 줄쳐야 되노? 그거 해설해봐라. 꼭 그거를 해설해보라고.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다시 무슨 행위 자체가 무효?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다시 뭐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 지금 대리인과 상대방이 매매 계약이 무효. 대리 자체가 무효.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짱 중요. 짱짱짱.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위에 그냥 말로 나왔을 때 말로 아까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이거나 현명하지 않았다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러면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다 요걸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요거 꼭 기억한다. 요 매매 계약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다른 말로 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요렇게 한다. 작년에 요거 듣고 선생님 요거 안 들었으면 저거 힘들었을 텐데 요거 듣고 제가 확 뭐 터였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았다. 당연히 여기 세종시에 여자분인데 공무원 하신 분인데 선생님 백선 듣고 백선은 내년에 꼭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다. 안 어렵다. 되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공부할 때 몇 점짜리 점수가 나오는 게 좋은 문제냐면 50점 나오는 게 좋은 문제다. 70점, 80점 나오는 문제는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완전히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문제고 그런 거는 하면은 지금 위험하다. 와 공부가 안 된다고. 이미 70점, 80점, 70점 맞는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문제라고. 근데 그거를 기분 좋다고 아 70점 하겠잖아. 시험장에 가면은 40점 나온다. 와 전혀 다른 게 나온다고. 지금 몇 점 나오는 문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렇지. 그래야 틀린 거 막 공부하는 거지. 금방 이런 건 좋은 지문이지. 나온다 시험에. 자 스타일은 무슨 대리 스타일인데 표현 대리 스타일인데 매매 계약이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하면은 그걸 꼭 해놔야 되겠지. 그걸 다르게 해설해라.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를 매매계약이 무효인 거고 거기에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법정 대리는 부도한 사용할 때가 아니면 복된 유선이 말할 수 없다. OX? X. 법정 대리는 어떻게? 어?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법정 대리는 자기 책임하에 좀 예워라 예워라 그런 거 자기 책임하에 복대린 스님 그럼 자기 마음대로 그걸 자기 책임하에 복대린 스님 원칙적으로 복대린 스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과실? 무과실.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스님 하면 무슨 실? 과실. 자 그 다음 16번 갑니다. 복대리 여러분 자 고개 들고 복대리 나오면 머릿속에 딱 두 개 스님 대리인 자기 그 외에는 무조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한다. 스님만 나오면 누구 자기 대리인 자기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한다. 자 복대리는 핵심 단어 스님 눈에 대린 자신이 중요한 거 스님 핵심적인 키가 어떤 건지 그걸 빨리 해야지 막 대린 자신 그 아니고 스님 가지고 이제 뭐 스님 하면 누구 자신 대린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번은 스님이라는 말 없으면 누구의 대린 본인의 대린 누구를 대리 본인을 대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 2번 O 3번 복대리인이 다시 복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대리인과 똑같은 조건하에
그럼 복대리는 스님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에 비해서 넓고 책임도 많이 진다, 적게 진다? 많이 진다. 그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16번 같으면 1번 틀리고 2, 3, 4, 5는 받아야 돼. 그지? 자, 17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7번 이거 예우랬죠? 해설해라, 1번. 제3자 사기에 동계의 차고 하면 몇조 적용? 109조. 그치. 그럼 상대방이 알았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OX, X. 그치. 그게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요거는 예우를 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 예로 나오면 동계의 차고로 예로 잘 내는 게 서명날인. 서명날인의 차고. 제3자의 기망에 서명날인의 차고가 있었다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요거다. 다시 제3자의 사기에서 서명날인의 차고 어쩌고저쩌고 서명날인의 차고 나오면은 요거 뭐 어? 백구조 동계의 차고. 딱 그런 거 기억한다. 그지? 17번에 틀린 거 몇 번? 1번. 2번 고유로 이자 이건 몇 조? 103조. 누구만 잘못이 있냐면 대주. 그래서 차주는 초과한 이율은 반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제목 붙여라 빨리. 현명하지 않은 경우 표현들이 없다. 4번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다. 아까 무슨 대리 없다? 표현들이 없다. 5번, 4번, 5번 같죠?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면 통무효. 다시 금방. 통무효. 통무효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책임 물을 수도 없고 책임 안 진다. 무슨 무효? 통무효. 그 다음 18번 타당하지 않는 거. 1번 협의 그냥 무권대리 하면 협의의 무권대리를 가리킨다. 무슨 무권대리? 협의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거나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하면 누가 선택한다? 빨리.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너무 많이 만들었네.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면은 무슨 무효? 통무효. 책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손해배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2번. 3번. 4번. 여러분, 협의의 무권대리가 되었을 때, 자, 협의의 무권대리이 되면 본인이 뭐 하면은 추인하면 정상으로 돌아가서 누가 책임지노? 본인. 그럼 본인이 추인 안 하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어? 뭐 손해배상이나 이행 이런 손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무슨 것? 빨리 깨끗. 항상 책임을 물으려면 무슨 것? 깨끗. 그래서 4번.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선임과 동시에 뭐? 무과실.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 알 무권대리라는 걸 알면서 했을 때는 대리인에게는 책임 못 묻지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5번 대리권 없음을 알고 줄 치고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그지? 그 다음 19번. 주식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된 어른 남편 가 몰래 아들 학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 병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무단으로 갑의 인감 도장과 증명을 사용하여 갑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줬다. 한편 병원
평소에 얼굴과 친하게 지냈고 을이 갑의 인감 도장과 인감 정면을 가지고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틀린 거. 자, 고개 들고. 이건 뭐고? 편들이죠. 왜 편들이고? 뭐가 있어야지. 그치? 일상가사. 무슨 가사? 일상가사. 가지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 이유. 그치? 무슨 가사? 일상가사. 자, 근데 만약에 1번 줄 친다. 답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줄 치는 게 중요하다. 어디에다가? 일상가사 범위 내의 행위라면 줄 치고 무조건 남편은 배우자는 뭐진다? 책임진다. 이거는 그냥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 1번은 무슨 가사 범위 내라면 일상가사 범위 내라면 자, 그 다음에 2번은 827조가 일상가사 대리권이다. 가족법에 있는 거. 무슨 가사?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126조 주장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누구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4번.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무슨 이유? 정당한 이유 유무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까? 대리인. 그치? 항상. 여러분 대리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치? 그럼 어리 금전 차용행위가 무권 대리라 하더라도 갑의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다면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면 본인이 추인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을은 병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누가 추인하면은 본인이 추인하면은 정상으로 되면은 누가 전부 다 책임지고 본인. 그치? 그 다음에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면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면 누가 선택하노 빨리 상대방. 그치? 그렇게 되지. 그치? 되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20번. 자, 표현들이 옳지 않은 것. 이건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해야 되노? 상대방이. 그치? 갖춰졌다 하더라도 끊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한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한다. 그럼 본인은 책임지려면 뭐 하면 되노? 추인. 그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도 상대방이, 그럼 본인은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을 저지하지 못한다. 자,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 주어가 중요하다. 무슨 방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 근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표현대리로 인하여 본인이 뭐를 입은 경우, 손해를 입은 경우, 대선에는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꼭 기억한다. 자, 표현대리가 되면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없지만, 누구는, 요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기망 가장 하면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표현 대리 요건을 갖추었지만 주어 무슨 방은? 상대방은 표현 대리인에게 물을 수 없다. 근데 누구는 본인은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고 표현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지금 됐습니까? 자, 21번. 아니 어렵다. 배운 거 가지고 풀어야 된다. 공부했으면 배운 게 생각이 나야 된다. 제가 설명할 때 생각이 나야 되고. 자, 21번 갑니다.
무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무형이 전환. 여러분, 무형이 전환은 대표적인 게 출생신고해야 되는, 아니, 입양신고해야 되는데 출생신고했다. 다시 무슨 신고해야 되는데? 입양신고해야 되는데 출생신고했다. 그럼 출생신고는 무효인데 그걸 무슨 신고로 인정? 입양신고로 인정. 이걸 무슨 행위에 전환? 무형이 전환. 신분행위에도 못한다. 적용되고, 무슨 적에서? 보충적에서. 하였으리라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 들어있기 때문에 뭐 보충적에서 가상적어사. 그 다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하면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리자 무권대리. 다시 뭐 무권리자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 추인하는 경우는 무슨 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 행위 추인이니까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해서? 소급해서. 불공정. 불공정은 딱 두 개.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104조 하면 뭐?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103조는 딱 한 개만. 일부 무효의 법리. 일부가 103조면 전부가 103조. 103조는 몇 개? 한 개. 일부 무효의 법리만 적용되고 104조는 몇 개? 두 개.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하고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4번.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은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근데 원칙적으로 잔존한 부분에 하나의 유효, 요거는 어떻고?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무효 조항만 무효, 잔존 부분은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상 무효의 법리일 때 그렇다? 약관상 일부 무효의 법리. 그치?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잔존 부분만 유효. 그래서 여기는 일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하면 전부 무효고, 잔존한 부분에 하나의 유효, 이건 뭐 예외일 경우. 그치? 뭐일 경우? 예외일 경우. 그 다음 무효추인. 여러분, 무효추인 나오면 108조. 무효추인 나오면 몇 조? 108조. 통정, 의사표시 없다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다른 새로운 법률행위. 앞에 거는 그대로 무효로 있고 전혀 다른 새로운 행위. 무효인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2번 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새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지? 새로운 사람이 지금 저 강의 들으면 한 개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근데 뭐 새로운 사람은 막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 뭐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면 듣고 한 개도 모르겠다고 그러네.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모르는 거지. 여러분은 다 알아듣잖아요, 지금. 문제 이렇게 푸는 거다, 지금 막판. 자, 22번 갑니다. 무효, 옳은 것.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다고 하여, 이런 무효추인 나오면 108조. 무조건 무효추인 나오면 몇 조? 108조. 그러면 무효는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전혀 뭐 새로운 법률행위, 그지? 자, 그럼 뭐 생각하냐면은 여러분, 그죠?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했다. 무효는 그대로 있고 그때부터 전혀 뭐 새로운 법률행위. 어떤 거? 앞에 거와 같은 종류. 앞에는 20년 된 소나타. 앞에는 몇 년 된 소나타? 이번에 새로 샀다. 새로운, 이번에 뽑은 새로운 소나타. 종류 같다, 다르다? 같다. 같은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한다. 무효행위 추인 나오면은 몇 대 소나타? 두 대. 앞에 거는 뭐 몇 년 된 거? 20년. 추인했다. 그때부터 전혀 뭐 새로운 법률행위. 이번에 뽑은 새로운 소나타.
그게 무효행위 추인 자체가 유효된, 그래서 22번에 1번 맞고, 22번. 무효행위자는 아까 뭐다? 입양신고해야 되는데 무슨 신고했다? 출생신고. 출생신고를 무슨 신고로 인정? 입양신고로 인정. 이건 무슨 행위전환? 무효행위전환.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무효추인 나오면 몇 조? 108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소급적으로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일부 무효의 법리, 원칙 전부 무효인데 예외 유효분만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적어사? 나상적어사. 무효가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여서이라 뭐 의욕되는 경우 유효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럼 무효는 여러분 취소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딱 정해져 있죠, 그지? 근데 무효는 그런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는 기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23번. 옳지 않은 거.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정유효. 다시 해설하면 무슨적 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무슨적 유효로 확정적 유효. 취소에는 원칙 취소권은 형성권이지 형성권은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그 다음 법정 추인이든 여러분 법정 추인이든 일반 추인이든 다시 뭐 법정 추인이든 일반 추인이든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사자죠. 당사자는 뭐가 되고 난 뒤에 정상 취소 원인이 뭐 후에 종료 후에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까지 맞죠. 근데 일반 추인은 뭐하고서 알고서 법정 추인은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법정 추인은 알고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일반 추인은 뭐하고서 알고서 꼭 기억한다. 짱짱짱. 여러분 만약에 취소권자가 행위를 했다 법정추인인데 취소권자가 행위했다 법정추인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근데 그 4번 뭐를 보류하고 이의를 보류하고 취소권자가 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의를 보류하고 청구하면 법정추인 되지 않는다. 5번 주어 법정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취소 추인 다 할 수 있다. 그치? 자 24번 갑니다. 민법상 추인. 여러분 민법상 추인 몇 개 있노? 그렇지 세 개 있죠. 그치?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행위의 추인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무권대리 행위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왜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네 번째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108조 아까 소나타 앞에 건 그대로 있고 이번에 뽑은 새로운 소나타 그지? 그때부터 전혀 무효행위의 추인 이렇게 세 개 각각 다르다 그지? 똑같이 추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자 갑니다. 24번 민법상 추인 옳은 것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기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시로 뭐해서 소급해서 오 딱 요 24번 요런 스타일로 나온다. 중개사 시험 24, 25, 뭐 22 이런 거 다 중개사 스타일이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가장매매 하면 무행의 추인. 가장매매 하면 뭐 무행의 추인 소나타 아까 그때부터 뭐 전혀 새로운 법률 행위.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소급여가 있다. OX X 무권리자 하면 무권대리. 무권리자 하면 무슨 대리? 무권대리. 어디다 줄 쳐야 되노? 어디다 줄 쳐야 되노? 무효행위. 그게 줄 쳐야지.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이 아니라 뭐 무권대리 행위의 소급적 추인이지. 여러분 꼭 기억한다. 무효추인하면 무조건 108조 됐습니까? 요거는 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을 경우 끊고 그럼 무슨 대리하고 똑같다. 빨리 무권대리 행위의 소급적 추인 해야지. 무효행위하면 OX X 그치? 그 다음 무권대리니 여러분 무권대리인이 본인 상속받았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당연히 뭐진다? 책임진다. 근데 당연히 유효 줄치고 당연히 유효가 아니고 당연히 추인하여야 한다. 당연히 유효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추인. 당연히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추인.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유효가 된다 하면 OX X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25번 조건부 법률행위 틀린 거. 1번. 1번 해설. 형성권 단독행위. 다시 무슨 건? 형성권이면서 단독행위.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석자로 된 건 상계권,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이런 거. 이런 건 원칙적으로 조건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그럼 친하지 않는 게 조건을 붙이면은, 뭐, 전부가 무효? 무슨 부가 무효? 전부가 무효. 그 다음에 형성권 단독이 조건 못 붙이는데,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건 4개.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 몇 개? 4개. 어느 거?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잘 나오는 질문이죠. 원래 해제해지 조건 못 붙인다. 해제해지 조건 못 붙이는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다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4번은 틀린 게 무효이다. 그것 때문에 틀렸다.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 그지? 여러분 해제조건부 매수. 다시 뭐 해제조건부 매수 어떤 거 대라 한번 해봐라. 얘 들어봐라. 해제조건부 매수 먼저 주고 매매하고 먼저 주고 먼저 주고 먼저 주고, 그렇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매도인이 다시 돌려받는다. 그게 해제 조건이라고. 그럼 일단은 매매 계약하고 일단 매수인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자주 타주. 조심한다. 해제 조건부 매매에서도 매수인은 자주 타주. 자주. 이전 받았다. 근데 조건이 성취되면 나중에는 뭐 소유권 돌려줄지라도 지금 현재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추정력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매수인도 자주 타주? 자주. 그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조건이 성취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지. 꼭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자 26번 갑니다. 조건부 법률행위 옳은 건 몇 개인가? 기억 같은 거 틀리는 사람 없죠? 이제 우리 불능 하면 뭐? 마이너스 정지 조건 하면 뭐? 플러스 하면 무효.
그 다음 불능 조건 하면 뭐? 마이너스 해제 조건 뭐? 마이너스 하면 뭐? 유효. 유효는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오. 그 다음에 아까 형성권 단독행위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네 개.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연 유정. 그런 거 한꺼번에 기억한다.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디귿 X 틀렸다. 찾아라. 어? 맞다. 그럼 설명해라 빨리. 성립. 거기에 틀렸다. 조건 기한에는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뭐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다시 조건 기한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효력.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OX, X. 효력이 불확실하면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그래서 디귿은 뭐 때문에 틀렸다? 성립.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잖아. 해제해지 조건 못 붙인다 했잖아. 그지? 근데 뭐 하면서? 체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을 때 해제된다는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걸 불이행을 정지조건. 이행 안 하면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한다. 최고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된 걸로 한다.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조건 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오. 그 다음에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불이익받을 당사자가 당연히 방해하겠네. 성취되면 불이익 조건을 방해한 때 끊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방해하면은 조건은 뭐 된 거로? 성취된 거로 보는데 언제 성취된 거로 본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나 추산되는 시점이고 방해는 고의한 방해만 말한다. OX. X. 고의 과실. 가리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조심한다. 과실한 방해는 그러하지 않다. OX. X. 방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꼭 기억한다. 방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방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과실한 방해도 방해로 본다. 하면 뭐 된 거로 본다? 성취. 언제 성취된 거로 본다?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랴 추산되는 시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맞는 거는 몇 개고? 세 개. 기형, 이연, 리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이고. 예? 무슨 칙? 총칙. 요거 이제 뭐 물권. 여러분 원래는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죠. 하려면 임대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럼 임차인이 직접 하려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은 직접 물권적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게 그런 판례 통설이다고. 그래서 1번은 무슨 요건을 갖춘 임차인? 갖춘 임차인도 거의 물건처럼 물건이냐 채권이냐 물으면 여전히 채권이지만 물건자처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물건에 의해서 물건적 청구권이 발생하죠. 물건과 물건적 청구권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분리 있다 없다? 없다. 오. 그 다음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명의 선의무과실이다. 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선의무과실 하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지. 여러분 등기에서 선의무과실 점유에서 선의무과실 나오면 비정상. 선의라는 말은 다른 사람 건데 다른 사람 건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점유에서 점유와 등기에서 선의무과실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이지.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선의무과실일지라도 진정한 권리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재 명의자 선의무과실인 경우 진정한 권리, 진정한 권리에 반하여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진정한 잘 나온다. 3번 지문 몇 번 나왔다. 등기가 선의무과실이다. 점유가 선의무과실이다. 진정한 권리자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이 취득시효 이런 말 없는 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무슨적? 채권적.
대물면제약정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자, 대물면제약정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 자, 이전자가,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 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금? 정상이지. 등기 경유 중에 땅의 부동산을 인도받아, 동그라미.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이전받아가지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그럼 미등기인 채로 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임대인은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정당하게 임대할 권한만 있으면 임대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한 경우 소유명의자는, 자, 그러면 좋다. 그럼 임차인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임대인도 정상. 하면은, 그러면 소유권은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이, 법률상은, 자, 지금 요 갑으로부터 을이 매수해가지고, 매수했든 안 가면 지금 무슨 변제? 대물명제약정이 이전받을 지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인도받아. 누구에게? 병에게 무슨 대했다? 임대해가지고 임차인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그지? 그러면 아직까지 등기는 을이 이전 안 받고 누구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을과 병은 정상 비정상, 정상. 그럼 병이 점유하고 있다, 정상 비정상, 정상이니까 법률상 누가 소유자라더라도 갑이, 갑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치? 그런 말이지. 소유명의자는 갑을 가리키지, 그지? 소유명의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요런 거 잘 나온다. 알면 쉽지, 뭐. 막, 어려운 거 없다고. 요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 이게 독해를 못해가 못 맞추는 거지, 뭐. 뭐를 못해가지고. 영어만 독해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 많다. 우리 요 시험 쳐보면은. 어? 민법이 해보면은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 끝이지만,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서 쓰는 단어 좁아지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딱 이야기하는 게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손자한테 항상 묻는 게, 밥 먹었냐, 잘 지내고 있냐, 뭐 하냐, 똑같이 하죠. 다음날 해도 또 밥 먹었냐, 잘 지내냐, 차 조심해라. 다음날, 왜? 그거밖에 아는 게 없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뭐를 많이 봐라? 책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여러분은 이제 알잖아요. 뭐 점유권,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여러분 단어가 한 천 개 넘게 없어요. 천 개가 뭐야? 뭐 한 이천 개. 새로운 단어. 뭐 단어 뭐합니까? 이제는 시스템도 알잖아, 시스템. 그럼 여러분 문장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 주어.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쭉 해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문장 몇 개고? 모르지. 무슨 한계야. 그 한계라 하면 이제 개판대폰다. 면 끊고, 명 끊고, 다음에 주어 나오잖아요. 경우 나오면 끊고, 다음에 또 주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개, 한 문장은 한 개처럼 보여도 이게 보통 세 문장, 네 문장 되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쭉 시험 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치면 쭉 읽고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떨어졌구나. 안다, 선생은. 왜? 읽어도 정확하게 읽는 게 아니고 읽어갖고 하거든. 우리도 그냥 쭉 읽어도 잘 모른다고. 그럼 항상 끊잖아요.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에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사무장 항상 연필이 있대, 연필. 판결문을 받든지, 안 가면 내가 1심 졌다고. 그러면 이제 2심, 내가, 나는 이겨야 되는데 졌거든.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 열받아가지고 이 변호사 안 시키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그럼 판결문 가져가면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가 끊고, 끊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쭉 읽고 하면, 특히 판결문은 더 길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맞춰야지. 그럼 왜 끄냐? 근데 이제 여러분 연설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대중 연설할 때, 대통령이나 할 때, 여러분 뭐뭐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였습니다.
항상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그래야 청중들이 귀에 들어가거든. 연설할 때 항상 잘 봐라. 연설할 때 특히 선거 기간 오면 연설할 때 여러분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이러지 뭐뭐 하였어 뭐뭐 하였어 하면 청중이 못 알아듣는데 이게 두 문장만 넘어가면은. 근데 시험은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낸 거기 때문에 한 문장을 이렇게 나온다고.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될 건데 막 일부러 꼬아놨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28번은 이거는 기출문제입니다. 27회인가 이게 기출문제.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 신축 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 신축자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건물은 누구고 신축자일 거니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또 무단 신축 후에 건물을 미등기로 매매했다 그럼 매수인은 뭐가 안 돼도 등기가 안 돼도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에게 토지 반환과 건물 뭐 철거 나가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가달라고는 누가 살고 있는 경우? 임차인 살고 있는 그지? 그럼 요거는 무단 신축해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살고 있고 절반은 임대했다고. 그 다음 임차인에게는 뭐해라면 나가달라고만.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나 매수인한테는 어떻게 토지 반환과 건물 철거 나가달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어리 Y 건물을 신축한 후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 뭐하여? 임대하여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자, 을에게는 반환과 철거, 을에게는 나가달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병에게만 병에게는 오직 뭐 나가달라고만.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인도. 핵심 단어 인도다. 인도 반환 이런 말 안 쓰고 인도라는 말 쓴다. 부드럽게. 그지?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여러분, 저도 그죠? 원래는 굉장히 교양적이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강의하면서 이게 완전히 맨날 뭐 강의하게 해야 알아듣더라고. 부드럽게 교양적으로 하니까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자고 이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울 때도 그냥 이야기하는데 제발 눈 힘 빼라 딱 이러거든. 목소리 그 목소리 듣기 싫어. 목소리 그잖아요. 막 맨날 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스타일이 이렇게 변하더라고. 눈에 힘 빼 딱 그냥 눈에 힘 안 줬는데 그제 여기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할 때는 반환 이렇게 하지만 시험에서는 뭐 반환이란 말 안 쓰고 뭐 인도 이러면 확 안 들어온다. 무슨 도? 인도. 그렇지. 을에게는 철거와 인도. 그 다음에 을에게는 나가달라고는 안 되고 나가달라고는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임차인.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렇지. 임차인에게는 대거 구할 수 있고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는 이러면 건물은 등기 안 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누구고? 정이지. 갑은 누굴 상대로? 정을 상대로 철거와 인도하고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지. 그런가? 자, 그 다음 갑니다. A 토지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순차로 하고 중간 생략하기로 3자 합의. 자, 3자 합의. 무슨 생략? 중간 생략. 그치?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자, 을은 그러면 이렇게 3자 합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그죠? 갑은 최초 매도인 갑은 병에게 협력하는데 어떤 조건이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다시 뭐 을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협조하겠다는 거지. 을과의 관계가 안 끝나면 협조할 수 없다. 동시행. 그다음 또 이렇게 3자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지. 그지? 자, 1번.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을의 갑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과 갑의 병에 대한 이전 의무는 무슨 이행? 동시행. 그래서 여러분 실권리이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시로 명의 신탁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효. 그 다음 3자 합의가 된 이상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 자, 합의가 해도 직접 해도 좋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해도 관계없다. 합의했다고 해서 항상 직접만 하고 정상적인 방법 을 뭐하여 대위하여 못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쉬운 거지 뭐 이거. 전부 다 요렇게 나온다 요런 거. 자, 30번 갑니다. 어른 갑 소유 통일면에서 대금을 지급 점유 이전 받았습니다. 근데 어른 소유권이 받기 전에 다시 엑스 토지를 병행해 점유 이전하면서 어른 갑에 대해 가지는 엑스 토지 이전 등을 병행해 양도했다. 그리고 어른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옳은 것. 어디에다 줄 쳐야 되겠노? 포인트.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자, 등기청구 앞으로 등기청구권의 양도 나오면은 다시 무슨 청구권의 양도? 등기청구권의 양도 나오면은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인데 뭐가 있어야 되노? 합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뭐가 등기청구권의 양도 하면은 무슨 생략인데? 중간 생략인데 직접 하려면은 뭐 빨리 합의, 동의, 승낙 해야지. 통지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고 줄치고 그 다음에 어리 갑에게 통지 동그라미 그지. 하면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을은 그 다음에 또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요 지금 갑건대 을이 사가지고 병이 점유하고 있으면 갑과 을 사이에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병이 매매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을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몇 년이 경과돼도 10년이 경과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고 병은 을을 모아여 대위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해서 이전 몇 년이 지났어도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서 을은 현재 엑스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이전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가 아니고 진행하지 않는다. 병이 엑스토지를 20년간 점유했다. 무슨 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 무슨 시효 완성? 취득시효 완성하였다. 그럼 병이 갑에게 직접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까 통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통지만 가지고 안 되고 합의, 동의, 승낙. 그럼 병은 을을 모아여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4번 정답. 5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자, 그 다음 또, 을과 병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까 했죠. 을과 병이, 법률상 여전히 누가 소유자라도 갑, 을과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당한 점유자. 매매, 매매. 권한에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31번. 여러분, 우리 저번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예오라는 거 있죠? 포인트 예오라는 거. 그죠? 아까 있죠? 제3자의 기망행위로 동계의 차고 하면 몇 조? 빨리 109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거 했잖아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무슨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전 이전, 두 번 이전 요 저당권 이전 무슨권 이전? 저당권 이전 또는 채권 이전. 1번 갑 저당권에서 1의 부기일 저당권 이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정저당권 채무자 누구한테 갖고 빨리 양수인 맞습니까? 요거 했잖아요. 요거 채무자 누구한테 갖고 양수인. 채무자는 누가에게 말소? 양수인에게. 어느 등기 말소? 주 등기 말소.
요 양수인 등기 요거 말소하면 요거 살아난다. 뿌리 없앤다. 무슨 등기? 주등기 말소. 했죠? 요거 하고 다시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저당권 설정 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하고 두 개 변제 후 다른 말로 피담보 그래 완부라면 그걸 뭐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안감 채권 소멸 후 같은 말 변제 후 말소 청구 누구 종전의 소유자 채권적 현재 소유자 물권적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종전의 소유자 안 된다. 무효인 경우는 무슨 직? 오직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 말소 청구인데, 이건 물권적. 요거는 종전의 소유자도 말소 청구. 종전의 소유자 말소 청구. 무슨적? 채권적.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 현재의 소유자가 말소 청구. 무슨적? 물권적 청구. 꼭 이거 해야 되고 했잖아요. 다시 저당권 설정 후 채권 이전. 다른 말로 저당권 이전 하고 부기등기. 채무자는 누구한테 갖고 빨리? 양수인. 채무자는 누구에게 말소 청구? 양수인과 함께 어느 등기 말소? 주 등기 말소. 요거 채권이 저당권 설정 후 채권 이전. 요건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꼭 두 개 기억해냈다 그거. 이제 그런 걸 기억하는 거죠. 오늘 한 거 또 문제를 통해서 하는 거. 아까 이제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다. 통무효. 무권대리 없고 편대리 없고 손해배상 없고 통무효. 무슨 대리행위가?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지? 그런 걸 자꾸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31번 요거 하고 시작. 그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과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을이 병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병은 을에게 대금 전액을 뭐했다? 지급했다. 그럼 미등기 전매. 무슨 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 그지? 자, 근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도, 병은 을을 모아여, 대위하여, 갑에서 누가 앞으로 하고 난 뒤에, 을 앞으로 하고 난 뒤에 이전, 이렇게 몇 번 해야 된다? 두 번. 그치. 그러니까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을을 모아여,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정답 1번. 그럼 병은 누구를 대위하여?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아직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했다 항변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무슨 이행 주장 동시에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103조 무효이다면 됐습니까? 예. 갑과 을이 무효면 103조 무효면은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면 병은 을을 모하여 대위하여 갑에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은 제3자다 그러면 병은 무슨 자? 제3자. 제3자 소유권 취득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병은 제3자다. 병은 제3자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3번은 103조일 때만 한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야지.
그럼 병은 갑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삼자 합의 동의 승낙 이런 말은 없으면 직접 안 되고 병은 을을 마여 대위하여. 그 다음에 5번 을이 위 토지를 갑으로부터 인도받아 뭐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으면 을의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가 아니고 진행하지 않는다. 누가 점유하든 을이 점유하든 병이 점유하든 다시 뭐 을이 점유하든 병이 점유하든 하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병이 점유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32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